OCI요? OCI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밀어주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강해요. 아, OCI는 지금 급등 차트인데요? 예, OCI는 지금 급등 차트인데? 어? 파동선 다 뚫고 토네이도 탔는데? 오늘 음봉이 오늘 매수 영역이네, OCI는. 그죠? OCI는 그냥 오늘 매수 영역이네, 그냥. 그냥 매수 영역이래요, OCI는. 제 팬이라 소리죠. 자, 인생 한바님 OCI, 예,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OCI. 야, 우리 VIP 추천주, 어저께 토네이도 탔다고 저희가 드린 거죠, 그죠? 예, 토네이도 추천주 OCI. 계급등, 어저께 드렸는데. 와, 어저께 우리 VIP 추천 나갔는데, OCI. 개그뜨! 토네이도 아래꼬리 타고 파동선 딱 안착하길래 저희가 예, 어저께 드렸어요. 어저께 음봉 떨어질 때 그죠? 예, 정부 정책하고 맞물리고 파동선 안착 딱 하고 이런 거는 더 들어가셔도 돼요. 예, 이런 거는 예, 더 들어가셔도 되고 뭐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OCI. 그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으면은, 그죠? 주식을 여기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예, 얘기죠. 세력들은. 그런데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예, 물량이 있겠죠.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개미들이 요런 데서 샀어요. 뭐 요런 데나 요런 데서 개미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려있는 개미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개미들 예, 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서 그냥 여기서 막 갑자기 예, 쭉 이렇게 한 방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는 개미도 있을 테고 그죠? 예, 장을 안 보고 있는 개미도 있을 테고 뭐 장중에 흔들겠죠? 그러면 뭐예요? 쭉 올렸다가 그러면 여기서 안 보고 있던 개미들이 어느 순간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수익 실현하겠죠.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요 개미들의 물량을 싹 받아가지고, 예, 목표로 도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예, 중간중간이, 예, 올렸다 빼는 거를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중간중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있으면은, 예, 딱 개미들 본전까지 올렸다가 빼고, 또 올렸다가 빼고, 예, 그러면 어때요? 물려있는 개미들이 본전 왔어요. 수익권, 아니면 수익권 나왔어요. 그죠?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팔았다면 다시 손실이야. 어? 다시 손실이야. 아씨, 팔걸.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딱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개미들 팝니다, 이제.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예, 안 파는 개미들 있어요. 그러면 또, 아씨, 팔걸.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때 살짝만 흔들어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게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요 앞전에 예, 개미들에게 물량을 뺏기 위한 예, 파동. 요게 매집봉이다. 그리고 팔고 나면 이제 급등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매집봉이에요, 요게. 그래서 매집봉이 예, 형태는 다양합니다. 뭐 형태는 뭐 이런 꼬리 캔들. 아니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꼬리 캔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예, 상한가 이렇게 쫙 보내 놓고 그죠? 좀 시켜 놓고 예, 쭉 빼버릴 이런 것도 있겠고 농락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미를 안 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 틀면 안 가요. 세력들이 여기까지 올리기 전에 무조건 매집이 거의 끝나야 가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이제 매집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가 두개 정도 나왔으면 거의 웬만한 개미 다 틀렸다 소리고 여기서 한번 흔들 때 예, 요 고점도 한번 흔들면은 이제 간다 소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보면은 뭐 소리바다나 자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소리바다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디서 있냐면은 자 여기도 뭐 이거 골파기라 요런 구간 예, 소리바다 요런 구간 잘 보세요. 제가 말했던 부분 예, 자 요런 구간 자 이거를 차트를 제가 기본 차트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 차트를 제가 기본 차트로 해볼게요. 여러분 잘선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캔들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다르죠? 흐름이. 이때까지 흐름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필코전자. 코엘 패션이죠?
제가 이거 매집봉으로 드려, 매집봉의 대표적인 것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이죠? 그죠? 잘 보세요. 주가를 파가지고 이제 요 앞전에 물려있는 개미들 요만큼의 개미들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죠? 보이죠? 옛날에 뭐 뉴인텍은 많이 난 것 같습니다만은 예, 뉴인텍도 여기죠. 예, 제가 요게 저는 매집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난 것 같아요. 현재 정도 같고 옛날에 또 매집봉이 된 게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 요것도 급등하기 전에 보면은 자 요거 보이시죠? 보입니까 요거? 자 요거를 딱 예, 금을 꺼보면요 딱 정확하게 전고 매물까지 아마 줬을 거예요. 네, 한 요만큼 한 몇 달간의 전고 매물 딱 줬을 거예요. 보시죠? 그러니까 왜 급등하기 전에 요거를 띄우느냐? 자 아이리버 자 보세요. 형태는 다양합니다. 자 보시죠? 아이리버. 그러니까 요만큼의 물량은 다 받아 먹었다는 거죠. 4개월 정도. 그죠? 보시죠? 자, 요런 형태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매집봉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에요. 예, 여러 개. 그러니까 요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예, 작은 것도 있고 골파기도 있고 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있었, 예, 골파기 매집봉이, 예, 여러 개 있었을걸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DI 이런 거 보세요. DI 이런 것도 지금 매집봉들이, 자, 이렇게 2번 구간에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의 역할이거든요? 예, 요거,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의 역할이에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매집봉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 과거로 가보면은, 자, 보시면은, 요것도 매집봉,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매집봉입니다. 왜냐면 요거 딱 보면은, 요게 띄운 이유가, 요거를 과거로 딱 돌아가보면은, 딱 전고 매물까지 딱 물량을 먹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예, 요렇게 돼, 예, 있다 칩시다. 자, 요렇게 볼게요. 이전에 매물 때, 그,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다 주겠다. 줬다, 이거죠. 너거는 여기까지만 와라. 어? 갑자기, 예, 띄웠다가 빼버리죠. 얼마 전에 제가 이것도, 그거 앱 그 다음에 제가 매집봉 그러니까 매집봉의 형태는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밥그릇을 보면 돼요. 밥그릇을 어떤 식으로든요 어떤 식으로라도 이 밥그릇을 딱 보면 돼요. 이 밥그릇이 예 밥그릇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밥그릇을 보면 돼. 얼만큼의 밥그릇이냐 그런 걸 보면 돼요. 밥그릇 이 밥그릇을 딱 보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이후에 이제 매집봉이 떴다는 것은 간다는 거고, 여기서 뜨는 건 안 가는 거고. 밥그릇. 예. 자, 보시면은, 요게 밥그릇이잖아요. 이런 밥그릇들을 보는 거예요, 밥그릇들. 이건 이제 큰 밥그릇, 이렇게 됩니다. 요런 거는 솔직히 뭐 하기 좀 힘든데, 옛날에 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매집봉이 2번 자리 뜨거든요, 2번 자리. 그, 이 보통 이 박스권에 매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액토즈 소프트, 요런 것도 매집봉의 한 그거죠. 요것도 매집봉이에요. 요거는 근데 보시면은 2번 자리 나왔죠? 요런 게 한 두 개 정도는 더 뜰 거예요. 예, 요런 게 지금 매집봉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이제 차트를 돌린 거고, 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죠, 이런 거는. 예,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 요런 것들. 그죠? 옛날에 그 효성 ITX나 예, 이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엄청 재밌어요. 자, 효성 ITX나 이런 것도 보면은 자, 이게 매집봉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런 형태예요. 보입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 나오는 거 종목 하나 있어요. 우리 VIP인데 전화 왔는데 뭐 아직 가진 않아요. 지금 보면 이거 우리 VIP님들. 예, 아직 가진 않지만은 제가 이거 계속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 요거. 예, 요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거예요. 지금 보면. 겁나 이뻐요, 차트. 예, 아직 언제 이게 갈 시기가 안 돼서 그지 가면 크게 가요, 이런 거는. 그죠? 이해되시죠? 요런 게 이제 매집봉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가 매집봉인데. 그죠? 자, T 오르니까 이리 가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집봉이라 보는 이유가 거래량도 그렇지만은 이게 개미냐 개미가 아니냐. 어? 왜 미친 듯이 이라고 앉아있냐. 옛날에 그 팀스 이런 것도, 그 팀스는 뭐 좀 그렇지만은 팀스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그죠? 예, 아직까지 예, 출발 안 했죠. 그 다음에 옛날에 국순당 요것도 제가 매집봉, 퍼스텍도 매집봉. 자, 국순당 이 동그라미 지났죠 옛날에, 그죠? 자, 요게 매집봉이에요. 자, 보세요. 제 동그라미 이거 옛날에 제가 우리 VIP 요거 추천한다고 한 거예요. 요거 요런 게 매집봉. 그 다음에 예, 이것도 예, 올라갔어요. 예, 그 다음에 철도주들 중에서 대호 AL 맞나? 리노스였나? 예, 요런 것도 지금 매집봉이들이 보이는 게 몇 개 있어요. 요거 지금 매집, 예, 요거 때 제가 추천드렸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추천드린 자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매집봉. 요거 매집봉이었고, 예, 지금 요거 다 매집봉, 요거. 요거 다 매집봉. 예, 지금도 매집봉이에요. 요런 것들 다 매집봉, 요런 것들. 자, 요 거래량 보이시죠? 자, 요 거래량들이, 그니까 한마디로 크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자,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매질 때 흔든단 말이죠. 잘 보세요. 예. 맞죠? 요런 것들이 이제 매집봉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니까 저는 이제 개미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오늘, 예, 아, 어쩌다가 또 이런 또 명강의를 또 해주는, 매집봉 강의. 우리가 이제 개미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짜잘한 뭐 한, 예, 이게 파동이요. 진짜 100% 200% 가려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예, 자, 이런 라인이죠. 여기서 잡았어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어? 만약에 이거를 못 버팁니다. 와, 씨! 단테님 이거 마이너스 30% 40%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요만큼이거든요. 그죠? 자,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여러분들이 아, 미칠 것 같이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이게 슈팅이 나와갖고 이 꼭지에만 안 잡으면 돼요. 그죠? 이런 세력주들이 움직이 보세요. 여기도 상한가 세 방이나 나왔잖아요. 이렇게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나중에 이게 매집이 다 끝나고 출발하면 이거 400%, 500%, 1000%도 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예, 요런 데 잡아가지고. 예, 여기서 예, 잡아가지고. 너무 이게 나무 이파리만 보는 거죠. 잡았어요. 여기서. 뭐 요런 데 잡았어요. 물려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이너스 30% 났습니다. 올라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올라가는. 그죠? 그러니까 예, 뭐 대유 플러스 이런 것들도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우리가 이런 꼭지에서 잡았으면은 지금은요 이런 꼭지에서 잡았으면은 예, 불안해해야 되지만은 요 라인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이 크다면 불안하겠지만은 예, 이런 라인은 또 언제 이만한 게 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예, 언제 이만한 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개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세요. 잡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어? 이런 데서 만약에 잡았는데, 이걸 너무 짧게 보고 잡으니까 잡았는데, 이게 빠지면 손절 못 합니다, 만약에. 그럼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여기 되면 마이너스 50%예요. 이만큼이 마이너스 50%입니다, 잘 보세요. 와, 충리산이 하는데, 올라가는 거 한순간이에요. 웃기죠? 옛날에 우리가 그 카카오나 이런 것도요, 보세요. 마이너스 50% 수두룩했잖아요. 어딥니까? 여기죠. 단테님은 카카오 잡아가지고 어떤 전문가 미친놈에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단테님 이거 어쩝니까 이거 카카오. 그런데 주식은 올라가는 거는 또 한순간이에요. 그럼 차트를 보면은 예, 중리산이 했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죠. 그죠? 여기 이 전체적인 파동이 카카오의 파동이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어? 뭐 크잖아요. 지금 예, 이전만 봐도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만큼인데 이만큼 가지고 에게. 근데 예, 예, 다음도 예, 그때 곡소 올리는데 뭐 카카오 합병되고 나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예, 이게 전체적인 이런 파동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면서. 예,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니까, 파동이, 이거 막, 우리가 특히나, 코스닥 테마주들은 튀면 100%에 몇% 그냥 가요. 어? 예, 3,000원 하는 게 15,000원까지 금방금방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출발하느냐? 어? 세력이 아예 없으면은 출발 안 하겠죠. 근데 세력이 있다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자, 1년 은행이자가 2%입니다. 2년 은행이자가 4%고요, 만약에. 근데 2년 만에 10% 수익 내면 은행이자 2배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근데 3년 기다려가지고 100% 먹었어. 그럼 은행이자 몇 배입니까? 3년 안에 100% 파동 하나만 나오면 돼. 응? 50% 먹을 수 있어. 3년에 50% 먹으면 그게 어딥니까? 됐죠? 그게 본인이 그럴,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오신 분들 유피 한번 눌러주세요.